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C의 세 번째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미 예고편에서부터 충분한 화제를 몰고 왔기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리 퀸이 있었죠. 더불어 영화를 봤기에 이 영상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준 긍정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이 영화는 전편인 배트맨 대 슈퍼맨의 시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면서 일으켰던 피해는 막대했으며 그들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편의 상황을 이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는 발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여기에 간간이 등장하는 배트맨과 플래시가 같은 세계관임을 보여주었죠. 또한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캐릭터들을 앞부분에 설명해 줌으로써 캐릭터의 설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리 퀸보다 조커의 모습이 기억에 더 남는데요. 짧게 나와서 기억에 남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커는 분명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따라서 조커가 보여줄 이야기가 남았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관한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 이후에 개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기대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예고편도 그 흥을 돋구기에는 충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팀이 모인 이유입니다. 아만다 월러는 슈퍼맨과 같은 메타 휴먼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을 제압하여 이용함으로써 사건을 추악하게 해결하려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대적하는 빌런조차도 같은 팀일 뻔했던 인챈트리스이니 월러가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남의 손으로 위기를 극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느꼈듯이 이 영화는 이미 인간과 초인의 밸런스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전편을 살펴보면 둠스데이와 슈퍼맨, 원더우먼이 빌딩을 부셔가며 싸울 동안 배트맨은 와이어를 타고 도망다닐 뿐이었죠. 이와 비슷하게 수어사이드 스쿼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챈트리스와 그의 오빠로 그려지는 빌런은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기에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들은 무척이나 일반인스럽습니다. 엘 디아블로를 제외하고서 말이죠. 데드샷이야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인 빌런과 대적할 수 없고 할리 퀸과 캡틴 부메랑 또한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변한 인챈트리스의 부하들만 처리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캡틴 부메랑은 이름이 왜 부메랑인지 모를 정도로 부메랑을 던지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카타나 또한 뜬금없이 경호원으로 등장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체 이 팀으로 월러는 어떤 메타 휴먼을 제압하려 한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캐릭터들의 설명을 해주므로 여러 설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앞부분의 분량을 캐릭터의 설정을 보여주는데 그침으로써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들이 서로 유대감을 느끼는 장면이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챈트리스가 왜 인간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고 인간들이 기계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며 지구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즉,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인물들이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협동을 하게 되었고 또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국가를 넘어 범지구적인 문제가 생겼음에도 플래시나 원더우먼, 배트맨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특히 마지막 전투는 이렇게 위태로운 영화를 쓰러뜨리는 모양새입니다. 날아가는 헬기를 잡아채고 정면으로 달려드는 지하철도 간단하게 두동강 내는데 각자의 무기밖에 있지 않은 인원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폭탄으로 끝이 나는 장면은 강한 빌런으로 보이기엔 다소 허무한 최후입니다. 인첸트리스 또한 강한 마법 혹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정립된 내용 없이 흘러가는 대로 보여지기만 했다라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었습니다. 부디 DC의 다른 영화들이 전작의 안 좋은 점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